안녕하세요. 조선왕자입니다. 조선왕자 구독과자요.
잘 보냈어요. 어, 미스. 저는 하셨다. 근데 이게 저는 지금 SR 올인 자리 레벨 50 자리를 쓰고 있어가지고 하나씩 못 쓰고는 플래티넘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. 액션 올인 자리 SR 올인 자리 기능이 이번에 플래티넘 가는 거에 대해서 좀 한몫한 것 같아요. 안전하게 갈 수 있겠네요. 5일 동안 두 번씩 해주면. 보너스로.
저는 최고 승수가 180층 때 190층까지는 아직 안 가봤고, 그리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정독자가 더 세긴 한데, 지금 메타평론자가 하늘자로 돼 있어가지고, 하늘자로 그냥 정독자는 안 바뀌고, 그렇다 보니까 하늘자로 그냥
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는 카레파스라서 가볍게 타면 올려주지 않습니다. 20초까지만 딱 때리면 카레를 타면 이렇게 됐다. 여기까지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나중에 이거 300개 모이면은 또 영상을 좀 찍을게요.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전에는 그 다이아를 뽑기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 뽑기 말고 여기 기간 한정에 나오는 그 세트 뽑기에 따라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이 새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이아를 투자를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리온자리 얻을 때 거의 만 다이아를 투자한 것 같아요. 만 다이아면 현금으로 10만원어치 현질은 하지 않습니다. 10만원어치
그럼 여기에서 영상이 끝났습니다. 따잉.